야, 이거 10년대도 이거 뭐 군복이 편한 게 없어? 어? 뭐 나랑 체형도 비슷한 것 같고. 빨리 벗어. 어? 옷 벗어. 빨리 벗어. 배낭 벗어. 다 벗어. 염소 키우면 일당대 군인이 되려면 체력도 중요하죠. 하지만 난주나 소나 표리 반짝 영양실조. 제가 진짜 이 우리 이거 대한민주지 이민국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산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감옥 안에서 두 달 동안 제가 직결서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인간으로서 보지 못해야 될 거 정말 폭행 만행 이거를 보고 이 나라는 썩어 빠진 사회로구나 두 번 다시는 이 나라에서 내 발을 대고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탈북을 결심했고 결국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됐고 현재는 아빠 엄마가 아직 평양에 다 계세요 오빠도 그렇고 가족이 저 혼자 왔고 나중에 통일되면 갈 심정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일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돈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안 줬어요 국가에서 그냥 굶어 너희들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다 굶어 죽고 뭐 아파 죽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.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나가서 한 시간 설거지를 해주면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. 그게 너무 좋았고요. 나는 사랑에 빠졌나봐요 참아 보려고